여기서 칼질을 하는 사람 한 두세 명 정도 있어도 되고 여기서 도와줄 사람도 두세 명 정도. 저 칼질 잘해. 그럼 여기서 칼질을. 이걸로 진행 좀 할 수 있어요. 진행 좀 촬영 진행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돌아다니면서. 당연하죠. 저희 네. 유튜버인데. 자 여러분 자. 요리하고 계신가요? 자, 영현 씨. 아, 네. 뭐 계세요? 저는 원래 이게 전공이에요. 전공이에요. 성경제 딱 멤버. 자, 이 썰기 멤버 한번 가볼게요. 자, 썰기 멤버 랄라리 님. 너무 잘하고 있어요? 어디 어디? 자, 썰기 한번 실력 한번 볼게요. 너무 잘하고 있어요. 네, 실력 확인했습니다. 자, 김보현 님. 자, 어때요? 지금 써는 거 잘 써고 있다 생각하세요?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. 잘 되고 있어요? 네. 아 근데 아 영환 씨 잘하시네. 최 셰프. 예예. 어떤 요리를 준비하고 계시죠? 아 저 일단 마라탕이랑. 네네. 그다음 깻잎 떡볶이랑. 네네. 스팸 계란 후라이. 스팸 계란 후라이. 자 랄라리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게 어떤 종목이죠? 어묵 썰기. 어묵 썰기. 네. 네 실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상하시죠. 네. 반 나눠서. 좀 밑에 보이는데? 아니요 안 밑에 저 요리 잘해요. 네 요리 잘하신다고 주장하시는. 뭐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배고프다. 너 맛있는 거 먹었잖아. 오빠들 라면 먹었잖아. 라면 먹었지. 자 음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게 준비한 게 뭐죠? 이게 그 신전 떡볶이 양념을 내가 만들어서 준비했는데. 네 종목의 이름이 뭐죠? 깻잎 떡볶이요. 깻잎 떡볶이. 저 옆에 하고 있는 거는 저희 곰탕 끓이고 있죠? 아니야. 마라탕 하는 거지? 응. 이게 뭐야 마라소스? 마라소스. 이게 넣는 거에 따라 다른데. 난 마라 맛이 센 게 좋아. 아 마라 맛 센 게 좋아? 일단 넣어보고 그러면. 네, 이렇게 마라소스를 넣어 입니다 여러분. 곰탕 그 국물에 마라소스를 넣으면 마라탕이 되는 건가요? 네, 엄청 간단해요. 아 진짜요? 끝. 아 다 하셨어요? 네, 다 했어요. 썰기 해보셨는데 소감 어떠세요? 아 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다고. 최 셰프. 예, 네, 이게 끓여야 되는데. 네네. 네, 이거 일단 마라탕 재료 넣고 끓이고 있고. 네. 얘는 떡볶이 끓이고 있는데. 오빠 스팸 잘 구워? 당연하지. 들고 와, 딱 들고 와. 딱 들고 와. 그럼 오빠가 좀 이따가 스팸 좀 구워. 오케이. 이거 그러면. 아, 이거 혹시 소시지도 잘 구우세요?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. 맡겨주세요. 내 보조로 일해, 둘이. 그래. 네. 누가 누구 보조야? 아, 여기 두 명. 네, 보조. 보조의 보조네. 스태프분들 한번 찍어볼까? 우리 또 저기, 아니, 누구 담당하시는 거죠? 저는 성주 씨. 아, 성주 씨 담당. 최재. 아, 거기 너무 나, 거기 너무 나. 네 바쁘시고요. 자 아, 네. 담당 있으신가요? 저 그 휘파람 잘 부는 분 담당입니다. 아 네 휘파람 담당이시구나. 개인기 제일 잘. 아 어 최 셰프. 우리 영환이가 요리도 잘하고 진짜 아 너무 멋있어요. 근데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엄청 빨리 된다. 아 진짜? 대추도사. 마이스 대가 우리 오디오 공부할 때 시작한 거 터진 거 엉기 한번 봅시다. 최 셰프의 솜씨 한번 볼까요? 맛있어. 야 중국에서 온 맛 진짜 짠한가요? 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아 시원해. 떡볶이 한번 먹어봐야 돼. 떡볶이 맛있어. 이것도 뭐 퇴집이 한 건가? 아 예 예. 먹어보도록 할게. 뭐 들었는지 맞춰봐. 떡. 양념에. 양념에? 응. 엄청 뭐가 많이 들어갔어. 맞죠? 어 맞았죠. 칼. 진짜 맛있다. 근데 윤영이가 되게 입담이 되게 좋고 응. 놀라워. 아주. 아 부끄러지네. 미치겠다. 부끄러움이 있었어? 아 근데 요리 잘한다 진짜. 진짜 신기해. 소름 돋게 봤잖아. 아 그러니까. 소름 장난 아니야. 솔직히 난 얘인 줄 알았다. 나도. 근데 난 항상 술자리가 재미없었어. 아 진짜? 대학도 여대 나왔거든. 아 대학원도 아, 여대 갔잖아. 아. 둘 다 여대여가지고 아 미팅은 많이 나왔지. 인생에서 인상 깊었던 거 뭐 얘기했어? 인생에서 무슨 기억에 남았던 일 이런 거 물어봤잖아. 아 나는 그냥 대학교 들어온 거. 아 진짜? 왜 난 딴 거를 하다가 전공을 바꿨어. 원래 뭐 했는데? 나 원래 기계공학을 전공했어. 원래 공대생인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. 엄청 의외다. 그런 케이스. 근데 갑자기 전향하게 된 이유가 뭐야?
그냥 없어 그냥 영영하고 싶었어. 천직인 것 같아. 응. 진짜 성격상 진짜 그런 것 같아. 나는 캐나다 갔을 때 할로윈 이제 진짜 돌아다녔거든. 등장하고. 근데 그거 할 때 학교에서 모금도 하라고 박스에 조그만 거를 좀 모금하면 주는데 다 돌고 나서 거기는 가로등이 잘 없어가지고 완전 깜깜해진단 말이에요. 다 돌고 나서 홈스테이 엄마가 차에 있는 돈들도 그냥 다 모금하면 넣어라 이래가지고 차고 안에 한 차가 하나 있고 차고 밖에 차가 하나 있었는데 차고 안에 거를 가려고 그러면은 그 오른쪽에 조그만 통로가 있는데 거기 옆에 벽면에 차고 비밀번호 누르는 게 있어. 내가 딱 누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옆에서 막 엄청 울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. 근데 알고 봤더니 너구리 진짜 스무 마리가? 그러니까 너구리인지도 몰랐어. 너구리가 있어? 공도 있어. 그러니까 너구리인지도 몰랐는데 그 어둠에 그 눈빛이 엄청 많은 거야. 어 진짜 그렇게 와 진짜 무섭겠다. 그래가지고 옆에를 봤는데 진짜 이거 위에 나는 서 있고 걔네는 여기서 울고. 근데 너구리가 위협적인가? 그때 당시에 왜 내가 무서웠냐면 우리 홈스테이 부모님이 계속 나한테 너구리가 제일 위험하다.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볼 수 있는 코요테, 사슴, 곰, 검고래, 물개, 물범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 너구리가 제일 위험하다. 근데 왜 위험하다? 물리면 광견병. 아~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집에 돌아왔어. 나는 그 예전부터 소울리스라는 거 영혼 없다 있잖아. 그걸 내가 항상 고민했었어. 왜냐면 나는 생선을 봤는데 너무 고맙잖아?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그래서 난 이랬어. 야 진짜 너무 고맙다 이렇게 했는데 막 선물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야. 아니 나 고맙다고 이랬는데 아니 잘못된 거야. 뺏어가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한번 해본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내가 소울풀로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 거북목처럼 목을 조금 내민다 하면서 그 야 있잖아 나 아니면 어딜 만져야 돼 그게 어, 그게 이런 것들을 조금 친구들끼리 막 했었어. 내가 만약에 이게 선물했어. 야 영현아 축하한다 씨 생일 야 고맙다. 그러니까 아, 내가 줘볼게. 내가 줘볼게. 야 은영아 너 생일이냐? 생일 축하한다. 에이 누가 이렇게 누구야? 에이 야, 이건 너무 같다. 야 내가 아니야 이렇게 그건 아닌데 어. 이 정도 중간선을 찾아가는 거지. 어, 그 조금 근데 강의 이건 좀 좋은 거 같아. 그쵸 나 상상도 못했던. 아니 이건 근데 이런 거야 그 하는 사람이 아 뭐야 오버하지 마 하지만 자기도 기분 좋아해. 야 맞아 오버하지 마 그 정도야? 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?